안녕하십니까?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8년 차의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. 성형수술이라는 것을 그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많이 받는 관계로 또한 그 남성 고객이 많은 모발이식술을 그 제가 하지 않는 관계로 인하여 그 남성 성형에 대해서 그 영상이 좀 적었는데요. 오늘 수술 받으신 그 남성분의 사례를 통해서 오늘은 남성 그 성형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수술 받으신 분은 이와 같이 연예인 못지않게 잘생기신 분이었는데요. 원래 얼굴은 이렇게 돌출립이 있어서 10여 년 전에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ASO 돌출립 수술을 하여 입을 들어가게 하였는데 경사져 있던 인중이 각도가 세워지다 보니 길어져서 인중 축소를 하였는데 이렇게 윗입술이 시옷자로 되면서 입 벌어짐 증상과 함께 턱끝이 우둘투둘하니 호두주름이 잡히면서 승장 꺼짐이 심해지는 등 뭔가 하관 비율이 이상해진다고 느끼셔서 저희 병원에 오셨더랬습니다. 이 남성분의 원래 얼굴인 돌출립을 얼굴 깊이로 분석해 보면 귓구멍에서부터 팔자 꺼짐까지의 노란 화살표 거리, 그리고 귓구멍에서부터 턱끝까지의 파란 화살표 거리보다 귓구멍에서부터 치조골 전방까지의 빨간 화살표 길이가 긴 비율인데요. 대표적인 ASO 치조골 수술은 이 빨간 화살표 길이를 줄여서 입돌출을 교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. 이 빨간 화살표 길이가 줄어드는 것은 잇몸뼈가 들어가야 하는 것인데, 잇몸은 그대로 있는 채 이빨만 빼게 되는 그 발치 교정을 하게 되면 치열궁이 빨간 화살표 방향으로 수축하면서 잇몸 뼈는 앞에 있는데 그 치아는 들어가게 되어서 그 인매가 옹졸해지는 자칭 그 옹리가 되므로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. 현재 사례자의 얼굴 비율은 빨간 사각형의 상악골이 크고 돌출이 되어 있으면서 노란 사각형의 하악골 턱뼈가 작고 뒤로 들어가 있는 짧은 턱 남자 연예인형 얼굴 비율로 윗벽돌은 크고 아랫벽돌이 작은 역상의 얼굴입니다. 아니, 턱이 큰 것보다는 이렇게 턱 짧은 남자 연예인이 예쁜 거 아니냐 하고 말씀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만 오른쪽의 남성분도 우뚝하고 높은 코이긴 합니다만, 이 코의 기운을 이길 만한 아래턱이 떡하고, 이렇게, 아래턱에 이렇게 탁 받치고 있기 때문에, 연예인필 나는 그 완소남 비율이 된 것인데요. 장동건, 이병헌의 턱들이 바로 이러한 비율인 것입니다. 이렇게 상악골의 비율이 크고, 하악골의 비율이 작을 때, 코까지 길면 자칫 말상형 얼굴이 되는데, 이는 기본적으로 상악골의 수직 길이가 길어서가 가장 큰 원인이므로 가장 근치적인 수술이라고 한다면 빨간 라인 네 군데에 그 절골을 하고 그 사이 뼈를 샌드위치처럼 빼낸 다음에 잇몸뼈를 위로 올려 붙이는 상악골 단축술을 해야 하는데 이건 양악수술보다 더 단계가 높은 수술이므로 차선책을 강구해 봐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. 이분의 뒤쪽 얼굴 윤곽인 사각턱 라인은 광대뼈와 서로 조응하여 좋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, 앞턱 이골 전방부까지의 턱 라인은 중안부 얼굴 깊이에 비하여 길이가 짧아 아래턱이 얼굴 위쪽을 잘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얼굴 비율입니다. 이를 진단할 수 있는 클로가 되는 사항은 바로 입술 아래의 승장 꺼짐과 턱 끝에 이렇게 우둘투둘하게 그 호두주름이 생기는 것으로 알수 있습니다. 이를 해결하는 성형수술 방법은 파란선과 같은 엣지 있는 턱 라인을 만드는 하관받침 턱끝 지방이식과 승장 지방이식을 하면 되는데 이때 가장 주의해야 할 비율은 상악골이 긴 얼굴에서 턱이 짧다고 하여 무작정 턱 지방이식을 하게 되면 자칫 긴 얼굴이 될수 있으므로 얼굴이 길어 보이지 않도록 엣지를 살리는 하관받침 지방이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. 오늘은 간만에 남자 성형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았는데요. 보통 남자나 여자나
턱이 이렇게 작고 짧은 것을 뭐 선호하긴 합니다만 그 비율이 정상적인 그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정도여야 하겠고요. 특히 그이 근본적인 이유는 이 사각골이 길어서 이니만큼 그 하관받침 지방이식은 그 차선책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